네,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세계 최초고요. 예, 예. 뭐 저희가 지금 애초에 에피폰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가 힘든 기타를 리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사장님이 뭐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 납품하는 걸 중간에 빼돌리셨는지 뭐 어떻게 미리 훔쳐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야 대단하다 이제 정성이네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지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타를 저희가 리뷰를 하느라 실제로 실측 그 수치까지 저희가 네, 다 재야 될 뻔했어요. 너트넙 네. 이런 것까지. 네. 왜냐하면은 요게 지금 세메시에 올라가 있는 정보가 단데 그 정보도 진짜 계속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그냥 우리가 재서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업데이트된 네. 거를 지금 바로 긁어보신 거라고 하는데 네. 이게 에피폰 사이트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판매 사이트 한두 군데 그냥 올라와 있는 정보에다가 우리가 뭔가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따끈한 신상 사실 네.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은 신상도 전이에요. 네, 네. 네.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0년도에 신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요 신상인데 작물이야. 신상인데 중간에 나오기도 전에 빼돌려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신모델이기는 한데 여기 레스폴 형태의 뮤즈랑 또 SG가 나오는데 SG는 저희 아직 입고가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요게 거의 아직 안 없어 없어 아직 빼돌리지가 빼돌릴 것조차 없어서 네. 그래서 요게 이 뮤즈 리뷰 중에서는 뭐 국내에선 최초고 거의 세계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유튜브에 리뷰가 안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누가 올리지 않는 한은 네, 이게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시나요? 요렇게 일곱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 친구고요. 맨 앞에 있는. 예, 그리고 네. 뭐 보라색, 갈색, 흰색,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되고 자, 여기 밑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SG는 요런 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색상이 또 이렇게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이 국방 그린. 네. 내가 그린 국방 그린. 네, 네. 내가 그린 국방 그린. 네. 자, 그래서 요 일곱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요 컬러에 대한 취향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다. 아, 그런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딱 보자마자 어우 야 이쁘다 이 생각이 바로 들었었는데 네. 자, 요 에피폰 레스폴 뮤즈 모델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89만 4,200원의 건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60만 8,000원 굉장히 싸다. 저렴하죠. 네. 네, 그럼 이거 거의 지금 90만원에 60만원이니까 거의 30만원의 할인 네, 33% 정도 할인율이 적용이 네. 되어 있네요. 엄청나네요. 자,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전장은 101cm, 네. 무게는 3.16kg로 생긴 거에 비해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두께는 42에 조감 45 나오는 약간의 아치탑 네. 보실 수가 있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5로 상당히 넥감은 두텁습니다. 네, 탑에 메이플 캡이 올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디와 넥이 오쿠메예요. 오쿠메. 오쿠메 체인버드, 신림, 벨리스카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있네요. 네, 컨토처도 있네요. 요쪽 이제 오쿠메가 뭐냐면은 중서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거기 이제 올리브나무랑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완전히 그 1대1 대응하는 건 아니라고 예, 하고요. 네. 네. 어쨌든 감람나무 중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나무 수종입니다. 오쿠메 바디와 오쿠메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 헤드머신의 그로버 로토매틱 18대1 기어비 튜너가 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1.63인치 41.402mm의 그라프텍 너트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클래식 프로 TM 코일 스플릿 푸시풀 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앞픽업 스플릿이고요. 네. 이게 뒷픽업 스플릿이고 이건 네. 페이즈 시프터예요. 네. 페이저 전환하는 치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 네, 없네요. 이것도 앞픽업에만 작용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락톤 스탑바 테일피스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사운드 세계 최초로 빼볼게요. 역시 에피폰은 코일 탭 하나만큼은 뭐 최고죠, 최고. 페이즈 확 바뀌네.
차이가 확 나요. 다른 기타야, 다른. 네, 다른 기타. 어이 좋은데. 흣. 네, 기타 두 대 사는 효과. 진짜 두 대네. 이거랑? 다른 기타. 뮤즈 즐거운 아 즐겁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클린톤만 가지고도 예. 이렇게 갖고 놀게 많아요. 마샬. 어이구 마샬 마샬 마샬. 홀탭 아 스플릿. 페이즈. 저 멀리서 들리네요. 네 아유 자기 있네. 어우 잘 만들었어. 네. 자 디피컵. 자 빼고 가운데 놓고 집어넣으면 펜도 깊은 만큼 차이 나네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예. 과연 뮤즈입니다. 아, 요거를 클린톤에서 이야 이거 좋다. 자, 두 개 다 뺐고요. 스플릿 했고요. 펜더 앰프가 더 낫겠네. 좋다. 멋지네요. 마샬게. 기타 한 다섯 대 리뷰한 것 같아요. 정말 톤이 많긴 많네요. 와 진짜. 네. 그 톤이 다 달라요 다.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뭐 뮤즈 기타를 뭐 리뷰를 해봤는데 한줄평을 드리기 전에 뮤즈에 대한 이제 재미있는 뭐 하나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면은 뮤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술과 학문의 여신이죠. 그래서 이게 예술과 학문의 여신을 동시에 관장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예술과 학문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뗄래야 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럼. 네, 그 뭔가 뭐 예술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렇죠. 것에 있어서 예술의 역량을 늘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예술적인 그런 역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뮤직이라는 말도 이 뮤즈에서 온 나왔죠. 말이고요. 그리고 뮤지엄이라는 그 박물관이라는 것도 뮤즈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뮤지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뮤즈에서 온 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쩐지 점점 할 수가 어렵더라. 네. 끝이 안 나.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이 뮤즈라는 게 이제 요즘에는 뭐 어떤 아티스트들에게 자기에게 이제 예술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존재를 뮤즈라고 그래서 아. 뭐 당신의 뮤즈는 누구입니까? 아. 당신의 뮤즈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존재 혹은 그런 음악적인 재능과 영감 그 자체를 뮤즈라고 많이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 선생님의 뮤즈는 무엇인가요? 지미 핸드릭스요.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명쾌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팬더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팬더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뮤즈가 네.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뮤즈 기타와 함께 뮤즈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네.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봤고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뮤즈는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요게 이 뮤즈를 고대인들은 이 뮤즈를 무사라고 불렀대요. 무사. 그러니까 뮤즈의 좀 그 어원이 되는 원형이 MUSA에서 무사라고 불렀는데 요게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요 이야기가 보통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매 여신들로 나타날 때가 많았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복수형으로 무사이, MUSAI 이렇게 해서 무사이라고 무사이. 불렀다고 하는데 오늘 이 뮤즈에는 정말 여러 대의 기타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무사이, 무사이 드리도록 뮤즈와 그 형제들 그렇습니다. 뮤즈와 그 자매들 무사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에로스도 나오겠는데 에로스 에로스 좋죠. 에로스 하면 바쿠스도 한번 네, 하고 다 해야지. 네. 자, 오늘 레스폴 요즘 막 술빨대가 달려 네, 아무래도 선생님의 뮤즈는 술인가 봅니다. 네. 이 기타가 아주 좋네요. 네, 68,000원. 아, 그래도 좀 조금만 뭐랄까 약간의 선생님은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시고요. 예, 좀 이렇게 안기지가 않네요.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 지금 깁슨 커스텀샵을 3시간 연속으로 하고 오셨고 뭘 안겨드려도 뭐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내 뮤즈인 팬더를 안겨줘도 에이 말이야. 네. 8.5, 9.0 그렇습니다. 저는 가성비 상당히 훌륭한 예쁜 기타 나왔다라고 지금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68,000원이면 되게 싼 거죠? 정말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나 에피폰의 자랑인 코일 스플리팅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여러 그 자매의 음악적인 영감을 한꺼번에 받는 다양성. 아까 그 일곱 가지 색이 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만? 그 일곱 가지 소리가 난다고 해놓은 거 아닌가? 이미지화를 그냥 네, 그렇게 많은 사운드도 나고 심지어 그렇게 많은 색상으로 출시되니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취향이 있겠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요 중에 골라가세요. 여러분들의 뮤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레스폴 뮤즈 모델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